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라임입니다. 이 차량 2020년 최초 등록된 2019년형 약 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누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.4mm 나오네요. 90% 이상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머플러 먼저 보시면 머플러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부식 손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현가장치 보셨을 때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역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도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새 차처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 모두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4mm 나오네요. 80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앞바퀴는 80%, 뒷바퀴는 9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보유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틈새로 보셨을 때도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14.9%, 15% 정도 나오는데요. 15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고요.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 평생 무료 보장되는 차량이니까요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. 오른쪽 통에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옆에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차량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오토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. 보시면 엔진 쪽 포함해서 에러 없이 고장코드 없이 모두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도 에러 나오지 않는 것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정상 차량인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387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로 내려오셔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영상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내려오셔서 보셨을 때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바로 옆쪽으로 버튼 시동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.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HUD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새 차처럼 정말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하나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
디스플레이나 센터페이지의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도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차량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굉장히 실내 상태도 조용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, 서울마크, 스톤칩 자국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범퍼도 보시면 그릴 쪽도 보셨을 때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옆쪽의 휠 컨디션도 굉장히 준수한 상태,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휀더 역시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,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미러도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도어 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리어 휀더까지도 쭉 이어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말끔한 모습,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파손 없이 깨끗하고요. 프론트 휀더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신차급으로 깨끗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라임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거의 신차급으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줬는데요. 만 킬로미터밖에 주행 안 한 신차급 차량입니다.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연비도 훌륭하고요. 이 차량 특히나 엔진 오일 평생 무료로 보장되는 차량입니다. 이 부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